하고, 그치? 포기도 하고, 아, 인간은 아이들 같으면 포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건데, 뭐 오히려 더, 그 의기양양하네. 의기양양? 야, 정말. 대단해, 대단해. 너는 지칠 줄 몰라. 지칠 줄 몰라.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은 대체로 어찌 포기를 잘하는 거지. 근데 포기를 잘 해야지 또 새로운 게 오지 않을까요? 글쎄, 포기도 할 줄 알고 때로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다시 시작할 건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저는 그래서 이미 결혼 생활을 포기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 아주 꽃 다운 나이에 그 포기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이제 사람이 마음은 계속 변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갚아 힘든 고비를 고비가 넘어가고 정말로 나를 이해해주고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 자연히 또 사랑이 싹 트게 되는 거야. 사랑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러나 저 뭐야 그거 해야지. 그 심사숙고 해야 되고 다시 실패를 보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젊은이나 늙은이나 있잖아. 어떤 남자를 만났다가 헤어지잖아. 그러면 그 헤어진 외로움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응? 그거 왜 그러냐면 아니 이거 때가 아니었구나. 여기까지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자기를 마음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다시 에너지를 축적하고 뭔가 다시 시작해야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 아휴, 내가 저보다 더 내가 괜찮은 남자 내가 만나서 아예 그 이런 생각으로 하면 이게 무슨 게야? 복수 비슷한 이런 거잖아. 잘 될 것 같아? 안 돼요. 내려놔. 강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눴고요. 저는 북한에서 날아온 에너지 끝판왕 네, 개성 아락입니다. 우리 개성 아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 야,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혹시 그 서먹서먹하다거나 아니면은 딱 알아보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선생님? 그렇지. 내야 뭐 그 하루에 옛날에는 뭐 35묘, 40묘 막 이렇게 진료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거든. 정말로 정신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났어. 그런데 새 식구도 있고 또 계속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새 식구라 해도 처음 보는 얼굴이라 해도 있지 어떻게 딱 보면 어디서 봤든 나네고 자기를 어디서 봤던가 이렇게 그런 거 왜 비슷비슷해. 생김생김이 북한 여자들은 그 북한이 될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되죠. 우리 특히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 상담실이 유일하게 딱 북한 땅 같아요. 선생님도 소개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좀 한번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2012년에 네. 하나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2012년에 12년 4월 19일에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정착 9년차 되고요. 지금은 세종에서 북한 이탈주민 전문 상담사로 근무한 지가 6년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 안학도 제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치? 저는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아프면은 저 자본주의, 썩어병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프면은 어떡해요? 그냥 이제 엄마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내 두 눈을 팔고 있습니다. 사가세요. 어머니 약값인 겁니다. 맞아.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여기서 다 나옵니다. 국어 교과서에서. 국어 교과서에요. 맞아.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말 밤중에 으쌰 으쌰도 안 했는데 애는 왜 이렇게 빨리 들어서는지요? 아유, 말도 안 될 소리. 말도 안 될 소리예요. 어떻게 술삐딱 꽈라가 됐어요. 꽈라. 그랬는데 애기가 생긴 거였어요. 우연치 않게 제가 국립중앙의료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거기에 가게 되면 세조위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전문 의료 지원 상담을 해주는 그 센터, 이게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 네, 상담실이 있는데,
우리 북한 분들께서는 이제 대전이라던가 아니면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이라던가 서울의료원, 그다음에 인천에도 또 있죠? 인천 적십자. 부산백병원. 부산백병원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북한이 탈주민 분들께서는 그런 곳을 적극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이를 낳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좀 양심없긴 하지만요. 쌤, 어쩌겠습니까? 그래.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보니 복지가 정말 잘 돼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고 느끼게 되잖아.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그것도 진짜 이것도 정보가 이렇게 공유되지 않으면 제가 선생님 못 만났으면 또 그래 일반 병원에 가서 해산을 해도 물론 뭔가 복지가 되지만 또 북한 이탈주민을 특별히 봐주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왔기 때문에 혜택이 또 있었잖아요. 네,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그렇지. 네, 왜냐하면 그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조위 북한 이탈주민들을 전문 상담해주고 또 이제 밀어주는 이런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또 수년간 이런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회에 마침 잘 됐어. 내가 우리 세조이 간단 내가 알려주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은 북한 이탈주민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들이 그 외래로 진료를 볼 때 그 비급여를 50% 감면해주거든. 그리고 입원했을 때 비급여 80%를 감면해줘요. 그러다 나니까 정말로 거진 어떻게? 공짜지. 본인 부담금이 없는 거지. 그러다 나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국에서 다 와요.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 산골까지 다 북한 이탈 주민이면 다 올 수 있고 다 진료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들 착각을 하고 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세조에서 했다는 거지. 그렇죠. 세조에서 바로 16년 전에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세조위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었고 정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국립중앙의료원이 1호 상담실이 됐고요. 지금까지 16년을 지금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세조위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협약을 맺으면서 그 공약에 이제처럼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들이 비급여 50% 80% 감면이 공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세조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분들은 저 마치 이제 이런 국가나 정부 기관에서 해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NGO가 그렇죠. 시민 단체가 사단법인들이 이렇게 국가와 국민 간에 혹시 나라 국가가 어떻게 다 돌봐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특히 북한 이탈 주민 정착에 애로되는 부분 특히 우리 탈북자들은 10명에 9명은 다 병이 있어 질환이 그런데 이때까지 뭐라 북한에서 어렵게 고난의 행군 겪고 두만강 압록강을 넘고 주국에서 피해 다니고 그러다 나는 내병 있는 거 때문에 그렇지 내병 몰랐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 그렇죠. 근데 한국에 딱 오니까 어떻게 돼? 긴장감이 턱 풀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병이 튀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10명 중에 9은 그야말로 쳐져가지 뭐 종합진료소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아니잖아요. 아 맞아 어휴 저는 젊잖아. 그런데 뭐냐 정말로 와서 열심히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거든. 내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잘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북한에도 보내주고 나도 좀 멋있게 살아보자 이런 욕망들이 다 굴뚝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내 몸이 따라 안 준다면 그게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세조에서 처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 상담실을 내오고 의료 지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16년을 이 세조위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맞습니다. 약 13,000명 이상 13,000명 이상이 초진 환자고 우리가 어제는 10만 회 약 9만 몇 회를 지금 그러니까 16년 동안 재진 다 해서 연 치료 일어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6년 동안을 5개 이렇게 우리가 상담실에서 종합적으로 하면 그렇게 10만 회를 진료를 받고
어떤 곳으로 되는 거지. 이 오늘의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분들 혹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분들 이제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이런 것이 있다면 알고 계시는 주변에 북한 분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혹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여쭐 건데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다가 즐거웠던 일이라던가 아니면 그래도 이것 때문에 뿌듯했다 이런 점이 있었나요? 많죠. 제가 6년 넘었어. 7년 네. 정도 지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정말로 차고도 많이 범하고 처음에는 내가 또 제3이잖아. 제3이란다. 제3이니까 네. 처음에는 정말로 그 제3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뭐야?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 있어. 오. 그리고 딱 어떤 인물이 들어오면 그걸 참 또 왜 저러지? 아, 저 골탕 한번 먹여보자.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있었거든. 아니, 선생님도 그랬다며? 아, 어머, 어머.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어머. 뭔가 있지, 조금만 좀 와서 비뚤어진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 비뚤어진 소리를 하고 싶어서 한 거, 몰라서 하는 거야, 사실. 모르다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틱틱거리고, 그럴 수가 있지. 아. 그런데 그럴 때는 좀, 야, 왜 이러지? 하고, 얼굴에 탁 내가 나타나는 거지. 왜 독을 탁 뿜거나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데 영리해 맞아 맞아 백단이지 백단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선생님 태도가 불순하네. 그럼 민원 욕했어 안 욕했어? 넣죠 넣지. 그래가지고 정말로 민원도 받고 그러면서 정말로 씻기고 깎이고 왜 그러니까 뾰족뾰족 돌처럼 뾰족난 돌이었어 나는 내가. 예. 그러니까 부딪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상담사들은 교육받고 심리 상담 교육뿐 아니라 코칭 교육, 뭐 그렇죠. 애니어 프로그램 그리고 또 때로는 들어와서 슈퍼비전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나를 돌아보고 상담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도록끔 우리 단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아짜가짜도 우리 지금 내가 그때 당시 한국에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 2살짜리야. 정말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선생님도 이제 돌아다 보면 난 그때 요만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엿해가지고 정말 뿌듯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옛날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얼굴이 바꾼 달아난 그때가 내가 왜 그렇게 했잖아. 덜 대먹게 덜 대먹어. 그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생각이 들거든. 내가 만약에 그 지금이라면 절대로 안 그러지. 그렇게 하고 지금은 있잖아. 때로는 있잖아.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또 있잖아. 뭐 의료급여 일정이 돼서 비급여가 되지만 지원이 돼도 또 비용이 더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 우리가 도와주면 어떻게 돼? 재단에서도 다 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대로 비용이 모자라잖아. 모자라서 본인 부담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어떻게 후원단체를 여기저기 탐문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래가지고 뭔가를 해결해줬어. 그 이상 뿌듯할 수가 없어. 선생님은 자기 통장부도 뽑아줬잖아요. 전 압니다 그거.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왜 그런가 하면 그 내가 어떤 사람들은 의료급여 일정이 다 무료겠지? 하고 준비 없이 온 분들이 있거든. 준비 없이 왔어. 그래서 또 어느 땐가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다 기초수급자들은 뭐 이 저 접수비가 1,500이잖아. 1,500이면 그 1,500을 보건복지부에서 6,000원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도 무료야. 진짜요? 보건복지부에서 6,000원 넣어주기 때문에 6,000원이면 1,500씩 네 번을 접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됐어. 근데 비용이 조금 나오면 그걸 거기서 삭감이 돼. 때로는 와서 약까지 타가도 자기는 돈 일정도 안 내고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하고 와. 근데 예를 들어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 네네네. 이번에는 피검사를 받든 뭐 또 무슨 SRE를 찍든 뭐 이렇게 하면 비용이 조금 나올 수 있잖아. 네네네. 그럼 준비 없이 왔다가 그 비용이 있는데 뭐 진료를 봐야 되는데 그 비용 때문에 미룰 수가 없잖아.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나 서슴없이 내 카드로 긁어주세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해 내가. 기억을 안 해. 그 순간에 너무나 바쁘다 나니까 그래요? 내가 긁어줄게. 그러면 다음번에 꼭 갖다 줄게요. 그리고 안 주죠. 그래서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어르신이 와서 저
그러면 완전 공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 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해도 아까운 걸 모르겠는 거지.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도와 못 준다면 내가 상담사로서 자질이 있을까? 없지. 그걸 딱 돈 딱딱 따져가면 저한테 없습니다. 이렇게 해봐. 근데 비록 있잖아.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하는 사람들 특별하게 있어요. 아, 야가 본질적으로 좀 그러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런대로 내가 거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그 몇만 원? 뭐 1, 2만 원 줬다고 내가 뭐 거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세소희 상담사들은 그런 원칙으로 지금까지 일을 했어. 우리 환자들하고 우리가 유대관계가 엄청 정말 자식 같고 내 어머니 같고 내 아빠 같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필요하면 밤에도 막 전화오고 새벽에도 전화오고 막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저희들 나는 있잖아 솔직히 24시간 전화통 열어놓고 있거든.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실 세조위 하니까 그 세조위가 뭔가 하는데 그 인터넷 검색창, 우리 네이버 창에서 세조위라고 치게 되면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줄임말이 세조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체로 말하게 되면 1988년도부터 맞아요. 제 나이보다 많네요. 어머. 네,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 상임 대표님은 20년 동안 지금 해오셨어요, 거의. 이거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신민여 대표님을 뵈면서 한국에 와서부터 제가 이제 우리 강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뵈고 했는데 그냥 가족 같아요. 예. 때 없이 아무데 돌아서도 배고파요 하게 되면 밥을 주고 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런 따뜻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 비록 여기 와서 정말 부평초 물 위에서 떠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그래도 삶의 한 구석에는 따뜻한 것으로 보듬어주는 이런 곳 같은 것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착을 좀 더 잘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강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의료로 본 대한민국의 복지, 대한민국은 의료, 여기서만큼은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이 아닌가.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감명 깊은 스토리들을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 선생님에게 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스토리 전개 내용을 전할 거고요. 의미 있는 또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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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